너는 취미 아냐 너네? 취미 알아? 가차샵이 뭘까요? 홍대 왔는데 이런 게 있는데요? 어디 보자. 홍대 가차샵 놀이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 애가 뽑는 거. 들어가. 빨리 와. 상상을 초월해 줘. 단양간 가게야? 단양간 가게. 아, 이거 그거잖아. 크다. 이거 마인크래프트 그 조명과 똑같은데? 크다. 커. 이 뽑기 하는 거야. 뽑기. 들어가 봐. 뽑기 하는 데인데.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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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뭐야 이거. 아이언맨. 어, 이거 좀 봐봐. 아, 아이언맨이 모자 좀 원피스에 넣는 모자 들어갔다. 이게 아니라 이거 매, 얼마? 3,000원씩이야? 아빠 이거. 뭐야? 야 이것도 뭐야? 아빠 이거. 아빠 이거. 아빠 이거. 아빠 이거. 아빠 이거. 아 시끄러 뭐? 이거. 뭐야? 몰랑이. 이게 여기서 뽑은 거지 하나씩. 몰랑이? 응. 뽑아가지고 이렇게 꾸미는 거야 집에다가? 이런 거 꾸미는 사람도 있잖아. 쟤 저 뭐냐? 축구? 새로운 거. 아톰이다, 아톰. 아톰은 아니지, 이런 거. 아, 아니, 그거다. 이거 뭐, 또 피카츄인지, 피카츄. 따라큐, 따라큐. 네, 따라큐. 중갑한 따라큐. 아니, 일본풍인데, 여기 일본풍. 포켓몬 스타일 나오는 거야. 따라큐, 피카츄. 아, 일본만 하잖아. 따라, 일본이면. 그 따라큐, 피카츄 흉내내는데. 그 이 가차샵이라는 게 일본에서 온 건가 봐. 뭐, 니네가 뽑던 그 뽑기잖아. 우리가 왔을 때부터 다 일본만 하지. 얘네 말이야. 야, 이 뽑기가 엄청 많아. 몰래 뽑기를 뽑아가지고 포장도 안 풀리고 구석에다 처박아 놨더라고 몇 개를. 언제요? 니네. 풀었는데? 포장 풀었었는데요? 여기 위에도 있어. 포켓몬. 좀 크기도 약간 크네. 최근에 뭐지? 치웠어. 이거 맞아. 공부를 캐서야 되는지. 여기 이거 봐. 이거 봐. 피카츄 봐봐. 피카츄 마음이 있어. 피카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사랑하는 거 같은데. 라디오인가? 그런가 봐. 피카츄 라디오. 슈퍼맨과 배트맨의 싸움. 만지면 만지. 프리파라다. 프리파라. 프리파라. 이 빨간 머리, 보란 머리, 노랑 머리, 보란 머리. 빌런. 누가 빌런이야? 슈퍼. 왜? 네. 몰라. 누가? 어디서? 역대 피규어 컬렉션. 역광이라 잘 시커멓게 보인다. 아, 이거 헐크. 마벨. 저기 이게 저기가 엄마, 있는데? 마벨, 마벨 용. 조그마도. 마벨 용. 조그마도 되게 섬세해. 이거 봐. 정교해. 마블. 이거 봐봐. 그러니까 마블. 마블 히어로. 그루트다, 그루트. 누가 그루트야? 예예예예예예예예예 예. 처음 난 모르는 예 뭐냐면은 나무야 나무? 나 나무로 됐는데 얘가 그 어, 얘 어른인 얘가 있는데 걔가 이게 딱 손을 늘려가지고 악당들 다 한꺼번에 집어가지고 날려버리고 얘는 그러니까 요런 걸 사가지고 요런 걸 사서 풀려는 풀린 건가 봐. 그만한 거. 걔는 뭐야? 그 원피스에 나오는 게 모자를 어, 아이언맨이 잡고 있지. 어 그러네. 사슴. 얘는 엔트맨이잖아. 헐크. 이게 캡틴 아메리카. 얘는 말을 엄마의 계란. 계란. 엄마의 계란. 얘는 말을. 와. 3등까지 있어. 야, 누구야? 얘 그거 와 스타워즈 나는 거 아니야? 스타워즈. 스타워즈 캐릭터인가 봐. 얘는 스타워즈인 것 같아. 얘는 배트맨이고. 2층이 이거고 3층이 이거고. 가봅시다. 홍대에는 진짜 볼 게 많아. 홍대 오면은 외국 여행 안 가도 돼, 솔직히. 없는 게 없어, 홍대에는. 피자 가게가 피자물 가면 오락기 가게가 많은데 무료로 할 수 있는. 너 내 담요가 다 있다고 그래. 되게
아기자기하다. 빵이다. 맛있겠다. 뭐 순간 뭐 먹을 뻔했어. 완전 만질 뻔했어. 요런 거, 요런 거 되게 아기자기하다. 근데 8,000원 막, 하나에 막 8,000원씩 막 이러네. 차도 있고. 차도 됩니다. 응? 3층도 있어요? 네, 3층은 프리파라라고요. 어, 여자애들. 예, 예, 아이돌 키우는. 어, 그래? 오! 이거 겁나 커. 3층은 완전 공주들이야, 공주. 이거 그거 아니에요? 어디 그, 어디 그 유튜버 중에 이런 역도 사람 있던데? 아니, 이거 프리파라. 프리파라. 이거 라라, 이거 라라. 왜 이름을 해가지고 어떻게? 아까 가르쳐줬잖아, 가요씨가. 노랑머리 미래라는 얘기야. 노랑머리 미래. 여기서 마이크 대고 노래하는 거야? 네, 얘네들 막 노래해요. 다 예쁘게 생겼네. 아이돌? 다 예쁘게 생겼네, 다 예쁘게 생겼네. 최강자다, 최강자. 노랑머리. 게임하는 데인가? 게임하는 거예요? 프리파이어랑 핀이랑 테이블에서 이렇게 차도 마실 수 있고요. 핀까지 이렇게 마셔요? 애들 데리고 오면 밖에 놀이터도 있네? 잠깐 핀카 제이크. 이렇게 어른들은 여기서 차 마시고 대기하고 있고 애들은 놀고 나의 테크가 있어서 동반자, 동반자, 보호자 동반하는데 놀이터가 있어요, 나의. 나 같은 사람 아무도 없어. 여름엔 밖에 나가면 되겠다, 시원하게. 테이블도 있고. 다 인형들이 조금조금해요, 이런 거. 아, 이거 빈통이네? 들어있는 것도 있고, 안 들어있는 것도 있고. 이런 거 4,000원씩. 25,000원 주세요. 이거 프리파라 티켓. 우정 티켓 교환 때? 몰라, 이 티켓으로 이게 맞지. 만에서 띡 뜯어가지고 교환하던데. 나 이런 거 모르겠다. 아니, 나 이제 프리파라 인물에서 얘랑, 야, 이거 끼리 있는데. 무대가 있어서 사진 찍어도 되겠다, 그래서. 얘들하고. 노랑머리라 얘밖에 이름 몰라요. 너는 니 카메라에 사진 찍을 생각 없어? 쓴대요. 그냥 얘랑 얘밖에 몰라. 이 나라고 이래도 뭐예요. 입장료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가게에요. 샵이에요, 샵. 멋진다기 꿈이 생겼다. 얘가 제일 예쁜 것 같은데. 진짜 웃긴다. 구경하세요, 이런 거. 되게 비싸 이런 거 10만 원 넘어. 그러겠지. 손오공이 원래 어떤 연예인 누구지 그, 그 사람 누구지? 그럼 얘는 그럼 얘는 손오공이 그 사이언으로 노래 부른 사람 있잖아. 안고도 엄청 세게. 심형탁인가? 아빠 산책은 무슨? 심형탁 맞냐? 이게 무슨 열매도? 심형탁 맞아? 심형탁이 뭐야? 없어. 아니 배우, 그 마리오 마리오. 배우. 그런 얘기 왜 해? 여기 방송 중 저긴데. 마리오 나. 그 사람이 마리오. 그거 갖고 있어. 또 마리오 그거. 버섯이 여기 좋다. 그 큰 거 갖고 있어. 이게 저쪽에 아래 저기 뭐야 홍대 정문에 스타벅스 앞에 거기 나루토 그런 매장 있었는데 거기랑 또 다르네. 거기 고가품만 있었는데 여기는 이게 미니만 모아놨어. 미니만. 이거 마블 영웅 중에 그 부채 있는 사람은 뭐라 그러지? 아이언맨. 아이언맨 큰 거 있어. 헐크버스터. 이런 거 이런 거 이렇게 뽑아가지고 알맹이 나와서. 뭐예요? 3,000원씩. 2,000원짜리도 있고, 자, 이거 여기 2,000원이다. 저 위엔 3,000원이었는데. 금액 보이시죠? 2,000원. 아니, 원래 인기 없잖아, 이거. 1층은 3,000원이었어, 여기. 여기는. 이 원래 인기 없어. 이것도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구나. 아기자기하다. 이 캐릭터 이름이 뭐지? 난 모르겠네. 캐릭터 이름이 뭐예요? 안경 하나 쓴 게 뭐지? 어떻게 가래? 어떻게 도라에몽 저렇게 편한 애들 있어? 5만원? 5만원은 진짜 티키예요. 다른 티키 이런 구석에 있는 애들은 그냥 못 보고 그냥 지나치는 건데. 근데 일치 부치는 남자들을 위한 이게 어디라고요? 홍대 가차샵이라는 곳입니다. 가차샵 놀이터. 오랜만에 홍대 나와가지고 저도 어리둥절 어리둥절 하네요. 도라에몽 저렇게 편데 있어. 어? 오빠 이런 거 파는 게 도라에몽 원래 안 저런데? 나쁜 도라에몽이 화가 났나 보지. 아니 도라에몽 화가 나도 애니메이션 잘 안 나와요. 쓰레기 이거 다 버린 거 끔찍하게 편해서 이거 말고 다 조금 딴 거 알맹이는 가지가고 껍데기 핀가 왜 이렇게 길지? 핀이 왜 이렇게 길어? 프리전은 그거 같아. 어 맛있다. 한번 프리전은 맛있겠다. 프리전은 손오공이 다시 한번 둘러줄게요. 이렇게 쭉 아니 손오공이 처음에 사이안으로 발차를 막 연식했을 때 이게 그거 아니야? 토끼에 이거 열기구를 만들었는데? 프리전은 아니었어. 네, 진짜 홍대에는 볼 게 많아. 계란. 앉아 봐봐. 싫어. 새로운 눈물이 빠르게 유행이 타는 곳이라서. 홍대 오면은 이렇게 재밌어요, 여러분. 어디 나온 거? 그거 아니야, 팝아트. 재밌네요. 다시 한번 제가 정면 사진 정면을 찍고. 나가려고? 어 근데 정면 사진 찍고 홍대 놀이터. 어 이거 되게 비싸 보인다 이거 이 자체가. 어, 너무 멀리서 찍었나? 네. 지금이래? 아빠 그 새로 생긴 폰 있잖아요. 오픈이 12시에 한다라거든요. 아무 때나 오면 안 돼. 12시에 오픈이에요. 12시에 앞으로. 아, 여기가 그냥 개인 주택. 홍대에 몇 개 안 남은 개인 주택이거든요. 그 개인 주택은 본 건물은 카페로 하고 뒤는 본 건물은 카페고 옷가게랑 카페를 하고 대문을 열면 에? 대문이 골목 옛날 골목이었겠다 여기를 옛날 집 대문 아니에요. 그러니까 뒤에 건물을 저렇게 만들었네. 가정집을. 여러분 여기 홍대입니다. 많이 놀러 오세요. 저 강아지 맛볼게요. 그냥 이거 아니에요.